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BBC 코리아 방송, 저는 리처드 김입니다. 탈북한 제1동포 5명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중 한 명이 저희 BBC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중동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시위 도중 총격전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왁진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11월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BBC 코리아 방송 먼저 오늘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수년 사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종이나 국적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선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주민들과 무슬림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대구를 찾아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가! 고웨이! 리브 유커셔리! 볼스서렌즈 해버케더 페플 브라탈레 앤더 리헤더! 대구 북구 대연동의 주민들과 무슬림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건립 추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When I was personally walking in the streets, they shouted. 길을 걷다 보면 주민들이 저를 향해 테러리스트라고 소리칩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데 누군가 당신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면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주민들은 이슬람 혐오는 아니며 다만 주거지역에 사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정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보도되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슬람이니까요. 그러면 찾다 보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는 게 그런 뉴스들이잖아요. 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너무 생소한 종교예요. 한편 지난 2011년 이슬람 사원에 건립된 대전에서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산 울라 씨는 주민들과의 소통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Because when you are living somewhere else, this little thing is happening. 어느 곳에서든 소소한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웃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슬람 사원 16개와 기도소 80여 개가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나리 기자였습니다.